얼마나 늦겠다. 빨리 서둘러. 엄마가 나중에 지어놓을게. 우리 아들은 잘생겨서 뭘 입어도 멋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사온 거 입고 가. 엄마가 사온 건 애들이나 입는 거라고. 엄마, 어제 내가 가져온 거 봤어?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 용돈. 필요 없어. 나 돈 있어. 너 오시고 뭐고? 엄마한테 다시는 용돈 받을 생각 마라. 맞춰준 풀셋이라고. 난 엄마가 간식 이만큼 싸줬음. 난 이번에 헤드폰 하나 장만했어.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역시 민호야. 진짜 창피해 죽겠네. 자, 6학년 2반 버스 타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로 체험학습을 출발할 거예요. 모두 안전벨트 착용하고 버스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위험한 장난은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출발! 승재야, 너 다음 주에 축구부 입단 테스트 있지? 승재는 좋겠다. 나중에 국가대표 되면 나 꼭 요리사로 써줘. 에이, 강산이 너는 네가 다 먹을 거잖아. 승재 실력이면 국가대표는 여유 있지. 근데 왜 우리 엄마는 프로게이머 안 시켜줄까? 나도 게임에 자신 있는데. 엄마, 엄마! 축구부 감독님이 나 완전 소질 있다고 축구 한번 해보래. 다른 애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저번에 체육대회 때도 완전 멋지게 골라왔더니 애들이 나한테 손흥민이라 그랬어. 안 돼. 엄마, 내가 국가대표만 되면 엄마한테. 안 된다고 했지. 축구한다고 맨날 여기저기 다쳐서 오고. 그리고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손흥민은 타고난 거야. 축구부는 절대 안 돼.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하자, 아들. 응? 뭐라고? 왕 리본이 없다고? 아, 오늘 밤 장기자랑 엔딩 무대는 어쩌려고? 아침에 분명히 챙겼는데. 왼쪽! 왼쪽! 아니, 아니! 반대쪽! 어? 답답해! 답답하면 네가 하든지! 뭐 그래! 내가 한다! 뭐라는 거야? 오빠! 이승재! 창밖으로 손 내밀지 말랬지? 지하 지인이는 자리앉고 남철우 안전벨트 메고. 얘들아! 좀 조용히 가자! 네! 다들 꽉 잡아요! 다들 괜찮아? 다친 사람은 없고? 네, 선생님. 괜찮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 다들 도착할 때까지 절대 안전벨트 풀지 말고. 알겠지? 네. 기사님도 조심해서 운전해주세요. 네. 그럼 다시 출발합니다. 너희들이 관람한 불국사는 사적 제502호로 통일신라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야. 1995년에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지. 다들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솜씨를 느낄 수 있었지? 네. 자, 숙소로 출발할 거니까 10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고 차에 탑승하세요.
개인 행동하지 말고 불량식품은 사 먹지 않도록. 네. 시간 안 지키면 네, 다들 알지? 네. 닭꼬치 콜! 와, 잘 먹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 가위바위보! 여기 얼마예요? 아, 12,000원. 12,000원이요? 됐어. 나머진 내가 낼게. 우와, 잘 먹었어, 신나. 아들, 아직 화났어? 엄마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그 옷 꼭 사줄게. 화 풀고 재밌게 놀다 와. 축구부 감독님한테 전화 왔더라. 아들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고. 오면희 씨, 아, 이거, 갔다 오면 이거 들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엄마, 나 정말 이번에 한 번만 축구부 테스트 받아보면 안 돼?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야, 똑바로 안 보고 다냐?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신기야, 괜찮아.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다녀? 사고 날 뻔했잖아. 아니야, 아무것도. 늦겠다, 빨리 가자. 너무 늦었어. 애들 다 차로 가지 않았을까? 주차장으로 바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차 번호가 뭐였더라? 나야 모르지. 이승재! 그리고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다들 너희들 찾고 난리 났잖아! 선생님도 아셔? 알다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니? 걱정했잖아. 쌤, 죄송해요. 닭꼬치예요.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어서 그만... 그렇지, 얘들아? 맞아요, 선생님. 화장실 갔다가 헤맸어요. 죄송합니다. 야, 강사님, 너 그건 비밀이라고. 뭐?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지. 다음부턴 이렇게 무단 이탈하고 그러면 안 돼? 네. 이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어서 방에 들어가 쉬도록. 네. 위험한 장난 금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네! 대답은 잘하네. 선생님, 배가 좀 아픈데요. 배가 아파? 네 명 다? 너희들 혹시 아까 뭐 잘못 먹었니? 아니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렇지? 맞아요! 숙소에 짐 풀고 오렴. 의무실에 가보자. 알겠지? 예. 네. 야, 아무도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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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그래. 얘들아, 그대로 들어가라. 아, 어쩌지? 얘들아, 여기, 여기! 여기로 넘어가자고! 왜, 겁나냐? 이 정도쯤이야. 그럼 강산이 네가 먼저 넘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난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가겠음. 내가 한번 가볼까? 그래, 아, 역시 민우야. 아니야, 내가 먼저 건너갈게.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하네요. 얼마예요? 아, 뭐 별거 아닌데?
나는 너야. 미래의 너.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죽은 건가요? 아, 글쎄. 승재야,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네? 해줄 말이요? 축구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던 네 꿈은 끝나버린 걸까? 그리고 네가 전부인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었다면 이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봐.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보다 먼저 벌어졌을 수도 있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다른 애들도 나랑 비슷할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국가대표도 끝이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미안해.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평소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지 않아. 하지만 사고는 의도치 않게 갑자기 일어나. 바로 지금처럼. 그땐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 중요한 건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귀찮고 답답하더라도 안전수칙을 꼭 지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무 늦었지만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지금 이 말들을 꼭 기억해줘. 안녕. 어디 가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냥 가면 어떡해요. 이승재, 그냥 가면 어떡해. 이승재! 이승재! 조금만, 조금만 더. 딴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힘내라고 멈춰봐.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위험한 짓 하는 거 보고 내가 선생님 불러왔거든.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다친 데는 없어? 네? 발목이 조금. 약간 삔 것 같구나. 철우야. 네? 너 선생님 방에 가서 붕대랑 연고 좀 가져와라. 네? 너희들은 안 말리고 뭐 했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위험할지 몰랐지. 그러다 승재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너희들이 승재 책임질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사고 쳤구나? 하여간 저 녀석들은. 그리고 박현남, 어? 내가 뭐? 왜? 뭐? 나 뭐? 뭐라는 거야? 내 머리띠 봤냐고. 박현남 혹시 너? 내가 뭐? 왜? 지금 뭐? 너희들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딴 곳으로 새지 말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세요. 네! 휴대폰도 고장나고 발목도 다치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엄마!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놀다가 크게 다친 건 아니야. 너 휴대폰은? 어? 고장났어. 근데 수리 맡기면 금방 고칠 수 있대. 엎혀. 아니야, 내가 해요. 그리고 걸을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엎혀 얼른. 되돌리고 싶어. 너를 잃기 전에. 너 발목 다 나으면 축구부 입단 테스트 받아보자. 엄마가 신청해놓았으니까. 대신 다 나을 때까지는 축구 금지야.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괴로움과 슬픔에 눈물을 흘려도 잊을 수 없어. 사랑하는 너를 지킬 수 있다면 너와 함께 할 수 잔뜩 있다면. 화낼 줄만 알았던 엄마는
말없이 나를 업고 한참을 걸었고 따뜻한 엄마의 등에서 조금은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젠가 엄마와 내가 같은 꿈을 꾸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내가 먼저 엄마를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울 수 있게 바람을 맞으며 꿈꾸던 미래. 안녕하세요, 승재 어머니. 승재 담임인데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승재가 어제 베란다에서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좀 다쳤어요. 뭐라고요? 현희 씨!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아니, 큰 사고는 아니라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지 없고요.